네,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자, 달빛의 광사 콘텐츠 2편. 과연 달빛의 광사는 광물을 100개 채집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2편 주석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석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루테란 동부로 왔는데, 루테란 동부에 지금 몬테르크 저택. 지금 보면은 미니맵에 벌써부터 주석이 이렇게 두 개씩이나 존재하는데, 구리에 비해서 상당히 멀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00개까지 캐는데. 일단은 채광도구는 999개 풀로 채워서 가져왔고요. 이제부터 저희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인벤토리는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100개 캐기 시작해볼게요. 아이고, 저걸 켜야지. 메모장을 켜주고. 주석. 하나. 주석, 원석. 아직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시작이고. 찾는데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데, 밑에 두 개가 있네? 아, 여기 지금 얼굴 방향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저번에 이쪽에 있었더니 아이템 창이 가려져서 뭐가 나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자, 여기 마침 두개 있어요. 두개 캘게요. 주석 두개 캤고요, 지금. 구리를 캤을 때보다는 채광의 정수가 좀 일찍 나왔죠? 세 개. 2 hours later. 95. 이 산적이야 해적이야 아니 말도둑. 이렇게 도둑놈이 많은 곳에서 조용하게 광산을. 원석 말하는데 하나 더 나왔고요. 100개째 원석이 한번더 나올지. 97. 56.5야. 아, 0.5가 또 생겼네요, 이거. 100점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97.5, 98.5, 99.5. 하나만 더 캐고, 정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정산을 해봤자, 뭐 그냥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100개를 캐고. 하나 찾기가 되게 까다롭죠, 근데. 항상 하나만 더 캐면 된다 하거나 아니면 뭔가 캐러 찾아다닐 땐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와, 진짜 안 보인다, 근데.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채널을 바꿔가지고. 어우, 눈앞에 하나. 차라리 이게 0.5였으면 좋겠다. 0.5는 아니고요. 100.5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정산시간. 주석 광맥을 100번을 캤고요. 정확하게는 100.5번. 그리고 이 100.5번 캘 동안에 주석 원석을 9개를 보고, 과연 쌓인 광물은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늘려서 카운트를 해볼게요. 주석 광석이 421개, 채광의 정수가 16개, 빛나는 주석 광석 83개, 조각난 룬스톤 7개, 공깃돌 2개, 신비한 철가루 하나, 금빛 소금 1개, 티그란 오일 1개. 자, 이렇게가 주석 광맥을 100개를 캤을 때 나오는 것들이고요. 사실상 제가 채광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후회는 안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달빛 채광사 스킬을 보면은 어빌리티 스톤 얘기가 있고, 광맥 발견, 뭐 원석 발견했으니까, 조약돌 수집, 선물로 쓸만한 아이템을 획득한다. 아이템 획득했죠?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근데 그 채광을 하면서 아크라시움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뭐 2랭크 채집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크라시움이 나오지 않는 걸 수도 있고요. 어빌리티 스톤도 그렇고, 채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크라시움은 좀 잊을만 하면 하나씩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주석이니까, 주석 100개니까 그래도 지금 앞으로 남은 거는 청동, 철.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는 청동이랑 철 그렇게 남은 것 같고요. 100개 하면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달빛 채광사 스킬을 키고 채광을 했을 때 살상 뭐 어빌리티 스톤을 좀 얻고자 이렇게 했는데, 철급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크라시움이나 어빌리티 스톤 좀 나오겠죠? 일단 뭐 달빛 채광사 채광 콘텐츠 2탄 주석편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0개 캐는데. 자, 다음 청동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